이번 달에 출고한 제 차량에 실내 가죽 클리닝과 가죽 코팅을 해볼 겁니다. 실내 색상은 보시다시피 어반 브라운이랑 프로즌 그레이 투톤 색상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트 색이 상당히 밝죠. 이 밝은 톤의 시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딱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시트 색이 이렇게 밝으면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시트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색상으로 시원하게 결정했습니다. 가죽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전문 시공샵을 떠올립니다. 좋고 편하지만 비싸요.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시트 가죽 관리의 개념을 셀프 시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전문 시공샵이 아니더라도 좋은 제품만 잘 고르면 셀프 시공으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한 거죠. 다만 셀프 가죽 클리닝과 가죽 코팅 자체가 생소한 차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코팅제를 사야 되고 어떻게 시공하고 관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셀프 가죽 클리닝과 코팅 시공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제 차를 직접 시공하면서 면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가죽 코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 번식 방지입니다. 더운 날 운전할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반바지를 입고 시트에 앉으면 시트에 땀이 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료, 커피를 마시다가 살짝 흘리기도 하고요. 잘 닦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묻은 오염물들에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은 시트는 공중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더럽다고 해요. 꼭 눈에 보이는 이염이나 오염 때문이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라도 가죽 코팅으로 세균 번식을 방지해 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가죽 갈라짐 방지예요. 고급 가죽류는 햇빛에 취약합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햇빛도 따가웠잖아요. 그런 쨍한 햇빛 아래 주차해 두면 대시보드 가죽이나 시트의 가죽은 자외선을 그대로 흡수하고 이게 누적이 되면 가죽이 건조해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마음 아프죠. UV에 의한 가죽의 갈라짐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죽 코팅은 이젠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염 방지입니다. 시트 이염을 떠올리면 청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제 주변에도 여자친구가 잘 모르고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탔다가 곧바로 이염돼서 서로 난감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외출할 때마다 시트를 생각해서 청바지를 아예 안 입을 수도 없고 직장 상사나 장모님 같이 중요한 분들이 청바지를 입고 덜컥 차에 타셨을 때 내리라고 소리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불스원 루나틱 폴리시의 페더소프트 레더 케어 세트만 있으면 차량 실내 가죽의 오염과 변색, 마찰 등의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격과 구성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시중에 나온 여러 브랜드 중에 제가 선택한 건 이 불스원 루나틱 폴리시의 페더소프트 레더 케어 세트인데요.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좋을지 상세 페이지와 제품 구성을 꼼꼼히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브랜드가 중요했습니다.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불스원이라는 브랜드는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불스원이 보유한 세차용품 브랜드 중에서 최상급 플래그십 브랜드가 루나틱 폴리시예요. 비유하자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벤츠의 마이바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다가 레더 케어 세트의 구성이 알차고 금액대도 괜찮았어요. 정가 85,000원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유튜브 기획전 특가로 25% 할인된 63,900원에 10월 3일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가죽 클리너와 코팅제, 시공용 스펀지와 융 두 장, 타월 한 장이 한 패키지에 구성되어 있어요. 또 사용 가능한 가죽 종류도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인 인조가죽부터 천연가죽, 나파가죽, 그 이상의 고급 가죽까지도 클리닝과 코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작업 난이도, 작업 방법이 어려웠으면 영상 찍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시공을 해보면서 얼마나 간단한 과정인지 보여드릴게요. 사용해 주시기 전에 제품이 잘 섞이도록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가죽 클리닝 제품은 이 타월에 꼭 짜주시는 겁니다. 바로 시트에 이렇게 짜게 되면 골고루 묻는 게 아니라 얼룩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월 위에 이렇게 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쫀쫀한 거품 안에 미세한 이 거품 입자가 시트 곳곳에 있는 오염물을 흡착하고 분해해서 클리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따로 이렇게 문질러 주신 후에 좌판 먼저 클리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클리닝을 진행을 하셨으면 제품이 묻지 않은 면으로 버핑, 그러니까 한번 걷어내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좌판 부분을 해주셨으면 이제 등받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타월 위에 거품을 분사해 주신 후에 약간 이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측면부터. 클리닝은 코팅보단 쉬워서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또 닦아주시고 다시 동일하게 제품이 묻지 않은 면으로 다시 한번 걷어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클리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수석의 클리닝 작업을 마쳤는데요. 이게 딱 지금 냄새를 맡아보면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요. 마치 비누, 샴푸 이런 향이 나기 때문에 방향제보다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클리닝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게 이미 코팅된 시트에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코팅된 시트에도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40ml 용량으로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레더 클리닝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트림이라든지 혹은 흙으로 더러워진 도어스텝도 이 클리너 제품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더 클리너지만 다목적 세정제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리너를 사용한 뒤에 뭔가 시트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레더 클리너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알로에 보습 성분이 들어가서 세정을 하고 난 뒤에 가죽 컨디션이 부드럽게 유지된다고 해요. 클리닝은 이렇게 마쳤고 이제는 코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코팅제를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50ml 코팅제하고 이 스펀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융 두 장이 들어있는데 이 스펀지에 융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모양에 맞게 그 위에 코팅제를 4-5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융에 적당량 묻어나옵니다. 가로 세로 격자로 코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끝에부터 얇게 펴발라 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타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의 차이 때문에 코팅제를 시공할 때 통풍 시트를 막을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시공할 때 통풍 시트를 꼭 켜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루나틱 폴리시 레더 코팅제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 없게 격자 무늬로 코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좌판 끝나셨으면 다시 한번 용액을 융에 묻혀서 등받이 부분도 꼼꼼하게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제를 시공을 다 했습니다. 이제 3에서 5분 정도 기다려 주신 후에 마른 극세사 타월로 버핑 걷어내 준다는 느낌으로 코팅제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코팅을 하면 얼마나 지속되냐 요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불수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작업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최대 1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화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경화시간은 최대 하루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품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내 차를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시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팅제를 버핑, 즉 걷어내 줄 건데요. 이렇게 마른 극세사 타월을 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가 펴 발랐던 이 코팅제를 꼼꼼하게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핑을 하실 때도 시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격자 무늬로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시공하고 나면 확실히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색감도 쫙 올라오는 게 느껴져. 흰색 시트라서 그런 게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많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차량의 가죽 클리닝과 가죽 코팅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시트를 관리하면 이미 더러워진 시트를 깨끗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햇빛의 UV로 인한 가죽의 갈라짐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청바지, 화장품 등의 생활 요인으로 생기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타실 수 있다는 거죠. 불수원 연구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청바지 이염, 잉크 자국, 립스틱 등의 화장품 세정력도 타사보다 좋은 건 당연합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느냐? 당연히 가장 추천드리는 분들은 지금 저 같이 신차를 출고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참 가죽 이염이나 오염에 민감할 때인데 이렇게 코팅해두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추가로 신차로 출고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 차량의 실내를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집도 청소를 하는데 매일 타는 차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10월 3일까지 2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뒀고요. 그간 다양한 이유로 밝은색 시트를 고르기 힘드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선택하시고요. 밝은색 시트 선택하고 차량 출고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내 차의 실내를 다시 한번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수원 루나틱 폴리시 레더 케어 세트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